네. 인사드릴까요? 네. 하시죠. 네.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엔하이픈 희승, 니키, 제이, 유니크 예. 네. 진행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온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컨셉 포토가 공개가 또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반응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봅시다. 아 인트로. 한동안 맨날 뭐 인트로 해왔었던. 인트로 그러니까 네 같지? 어 사실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촬영해가지고 올리긴 했었는데 옛날에 맞지? 그 뮤직비디오 하는 거.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브이라이브였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마 그 아닌가? 제 기억으로 그랬는데.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로. 네. 일단 안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이게 여기 나레이션이 들어가잖아요. 네. 희승이 첫 출연이었죠? 네, 제가 첫 출연했습니다. 사실 많은 엔진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이제 중간 부분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제이크가 이제 앞뒤를 조금 해주고 제가 약간 하이라이트처럼 이제 좀 고조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제가 네, 나레이션을 처음으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이게 영상이 뭔가 약간 되게 호러처럼 가는 듯 싶었으나. 약간의 아니었습니다. 네,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도도도도도 약간 축구 게임에 나오는 음악 같지 않아? 네. 도도도도도 저희가 자주 하는데 그런 음악 같았어요.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봐. 오, 그건 축구 게임 그거 준비할 때 나온 어. 그거 뭔지 알지? 그거 팀을
정할 때 그거나 노래 같은 저 저대 요 요번에는 이제 더 저 대신에 그 뭐냐 인트로를 촬영하셨는데 뭐 전 녹음 어떠셨나요? 솔직히 경험담 솔직히 저번까지만 해서 뭔가가 나레이션 녹음이라고 하면 저랑 제이크밖에 이제 뭔가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보니까 이게 완전 그 알다시피 이게 그냥 발음이 약간 어느 정도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녹음은 완전 다 들리잖아 발음이 그래가지고 되게 처음에 약간 생각보다 약간 발음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계속 반복해가지고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은근 세상에서 뭔가 노래하는 것보다도 말하는 게 은근 더 잘 지치는 그게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진짜 항상 저번에 막 제이크는 막 촛불 키면서 막 불 꺼놓고 막 그러고 하고 있고 나도 되게 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은근 생각하는 거는 그냥 뭐 말하다 오는 건데 뭐 별거 있나라고 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은근 힘들어 아 은근 되게 힘들어 약간 강약 조절을 말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오히려 노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살짝 Dizzy Flicker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Dizzy Flicker 막 이렇게 겁나 살짝 모르게 I just want the time like it's our last breath 되게 그런 게 많으니까 어렵겠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니키는 어땠어요? 저 안 했는데 아 들었을 때 네, 이거 영상도 나왔으니까 그죠 나레이션은 제이크 형은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 이번에 처음으로 이승 형이 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목소리 너무 좋았어 아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근데 반응 한번 볼까요? 반응 인트로가 어땠어요? 어떠셨나요? 인트로 그거 뭐 그 트위터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있던데 그 뭐라지 그거 글자에 봤어요 그 뭐냐 나 이제 그 뭐라지 그 어디였지 그 영화 뭐였지 그 극한 직업이었나 극한 직업 그래가지고 막 그 야 근데 진짜 언제 뜰지 모르 떴어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아, 짧은 네. 클립으로 영상 엔진분들 막 올려주셨는데 아, 그 영화 영화 네 아 그래서 일부 장면 아 근데 진짜 뭐 언제 뜰지 모르 떴어 하면서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재치가 넘치시는 어떠셨나요? How does it feel when you watch intro? 이게 무슨 뜻이야?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대충 좋았다는 반응으로 알겠습니다. 딱히 네. 그런 댓글이 없어가지고. 맞아.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사실 앨범 녹음을 처음 해보는 이 인트로 녹음 처음 해봤는데 살면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한 건 사실 되게 좀 이례적이잖아요. 되게 그렇죠. 다른 그룹은 인트로를 뭔가 그냥 아예 인스트 약간 BGM 느낌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음악으로 그냥 보여드리는데 우린 뭔가 약간 나레이션 항상 뭔가 그냥 그만큼 저희가 스토리를 시범해서 가끔은 저희도 뭔가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그렇죠. 깊은 세계관이 있어서 최애 살짝 뭐였지? 거기 뭐냐 인트로라든지 아우트로 같은 거 가사도 좀 그렇고 좀 애초에 일상에서 안 쓰는 단어들도 너무 많고 영어에서도 그냥 뭐였지? 엄청 살짝 천문학적인 그런 엄청 고고 문학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용어를 애초에 알아들 수 없어가지고 아 좀 맞아요 네 어려워 저도 사실 정확히는 듭니다 표현도 되게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다음 컨셉부터 컨셉부터 한번? 네 그것도 어제 나왔네요 혹시나 그저께? 그저께? 어제였나 그저께 없는 뭐 어쨌든 처음 사진은 이거 아 와 이거죠 얘는 다 너무 잘 나왔어 이거 약간. 진짜 마지막에 찍은 거 그죠 마지막 그날의 마지막 찍은 컷이었는데 일단 다들 교복이 너무 잘 어울리네 진짜 교복
니키 되게 명문고 학생. 학생이어가지고. 분홍색 머리 진짜 잘 어울린다. 니키야. 그리고 제이도 한번 볼까요? 이때 제이. 약간 이때가 거의 이게 거의 마지막 촬영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다들 붓기가 좀 쏙 빠져가지고. 진짜 이것도 진짜 잘 나왔다. 날렵하게 나왔어. 약간 제가 제이의 장점으로 보는 그 턱선이 엄청 잘 나왔네. 어우, 비장함. 저는 살짝 얼굴을 눈빛. 약간 가림으로써 약간 비장한 눈빛. 정원. 네. 선우도 선우 잘 나왔네. 네. 되게 이 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맞아요. 첫 탈색. 축하. 이제 머리도 머리. 되게 좋더라고. 다음. 네, 제이크도. 와, 근데 솔직히 제이크 하면 무조건 흑발인 것 같아. 진짜. 검정 머리. 근데 머지 않았어. 그거 어차피 그거 안 나갔어요? 뭐 그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네. 아 그래. 서프라이즈. 아, 서프라이즈. 네. 아 성훈이. 아 성훈이도 보여드리고. 네. 물론 보셨겠지만. 네. 물론 보셨겠지만 굳이 뭘 잘생기려고 한 번 더 보라고. 그래도 좋은 건 더 보라고. 네. 이거 옆방에 있는. 맞아요. 옆방 바로 이제 여기 있으면은 네. 촬영이 저 바로 여기 있어. 바로. 와, 나 조명이 되게 붉어져가지고 약간의 어떤 파티 분위기잖아 이게. 네. 파티를 하다가 약간 잠깐 사진 찍고 갈게요 하는 그런 바이브로 다 잘 나왔네. 맞아. 단체가 거의 맨 마지막에 찍은 곳이니까 그만큼 되게 다 붓기 빠지고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와우. 아, 멋있다. 이거 뭐지? 콤패티? 콤패티? 약간 그 퓨. 아 퓨. 그거 폭죽. 폭죽. 이때까지 내가 아직 흑발이 아니었을 때는 약간 반반인데? 반반. 안쪽 맞아. 머리가 살짝 뿌염이 시급한 머리인데. 오케이. 다음. 와 이거 진짜 뜨거웠다. 이거 진짜 불이야? 네 불이. 아 불이야. 네. 오. 와 이거 봐주세요. 아. 뭐야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징그러워요. 그리고 이가 보이나 이거? 이게 그냥 소시지 같아 보이지만 이게 되게 손가락 같이 생겼거든. 손가락. 손가락 잘린 것처럼 생겼잖아. 네. 네. 너무 잔인해요 진짜. 거의 얼굴 붙어 있는데. 와우. 이것도 잘 나왔네요. 잘 나왔네. 색감이 되게 이쁘다. 오. 다음. 언니 이거 보이나? 잘 안 보이겠지만 잘 안 보이지만 선우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언니 와우 와 잘 어울린다. 언니 네 와 되게 뭐라고 해야지? 상상이 안 가는데 맨 처음에 탈색한다 했을 때. 너도 이제 탈색제 왔구나. 축하해. 이제 머릿결 상한이 만나봤네. 넥스트. 오. 선우. 네. 누구한 거지? 둘이 되게 가깝네. 그러게. 옷 안 탔나? 와 근데 이때 진짜 되게 잘 찍었는데. 진짜 잘 찍었네. 진짜 엄청 잘 찍은 것 같아. 어떤 그 느낌을 되게 잘 보여. 네. 어. 이제요. 그러니까. 오. 붓기 많이 빠졌을 때네. 이때도. 거의가 이거 보여주는 순서가 거의 촬영 거의 막바지 촬영 때부터 사실 그 순이네. 역순이네. 다음. Next. 아 이, 맞아 이거 공개됐었지. 네. 지금 약간 삼두 운동 하고 있는 거. 눈빛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저런 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뭐 두 손도 해보고 한 손도 해보고 별의별거 해보다가 괜찮은 거 하나 나온 거 같아요. 되게 요번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역동적인 걸 되게 많이 했어. 용태 같은 거. 너는 확실히 이런 블랙톤에 약간 라이더 자켓 좀 잘 어울리는 네. 이런 거 입었을 때 뭔가 확실히 약간 이게 나와. 분위기야. 분위기가. 오 제이크 형.
촬영자 모임 아니 여기 뭐 보이는데 여기 촬영자 빛반사 오 잘생겼다 Breathe Breathe 네. 넥스 와 오호 잘하는데 오 이거 보이지 않나요? 야 나 손가락 선수 아 제발 진짜 제발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봅시다 오 네, 잘생겼다 흑발이 진짜 잘 어울려 비거리 되게 크네요 이어커프 온 거 같은데 귀 안 뜨는데 와 오호 다음 오 어 블루 저는 오 블루 의미가 뭐야 비 드 비 같은 비 진짜 왜 네. 어 근데 여기 매력점이 있어요. 여기요? 여기 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있고. 여기도 여기 있어요. 나 이 점이 없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얼굴 되게 많네. 솔직히 전 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예, 맞아. 없으면 슬플 것 같아. 오. 섹스하게 나왔네 너 왜 그런 것만 찾냐 계속 숨은 그림 찾기야? 반대로 보면 이렇게 나는데 누워서 찍은 거야? 이거 진짜 안 보인다 아 보인다 아, 누워서 찍은 거야? 네 누워서 찍었어 되게 요번에 뭐라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다 뭐 역동적인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맞아. 뭐 일반적인 것보다 되게 뭔가 독특하고 뭔가가 자주 안 쓰는 포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오케이 다음 Next 와 오 French fry French fry 오 Yes 부끄럽네요 이렇게 오 맞다 아 좀 네. 되게 뭘 봐야지 감자 튀김 진짜 먹었어요? 많았잖아요. 아 이거 먹었냐고? 네 당연히 먹었지 진짜 바로 앞에 감자튀김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 이제 촬영하면서 아 네 하면서 아 네 아 그러면서 막 피드백 들으면서 먹고 그 정도는 아닌데 처음에 이제 깔기 전에 있어가지고 먹어도 되냐 해서 근데 이게 감자튀김이 엄청 많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일화가 있는데 막 그 햄버거 가게가 3개 정도 있는데 거기 3개 거기 있는 감자튀김을 다 그냥 완전 다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찍은 장면이 그러면은 거의 하루 동안 세트를 뭐 세트 메뉴를 못 팔았겠네요. 세트 아 저 어 치즈버거 세트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감자튀김 떨어졌어요. 오 위 위 위 닌텐도 위 네 네 웃음 참고 있는 거 있잖아요. 멋있다. 잘생긴 살짝 한 2초만 있으면 웃을 것 같은 얘기긴 했다 살짝 성대 보정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오. 보정 아닙니다 저 성대가 되게 두꺼워서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더 얇게 나 뭔가 얇게 나왔어 원래 더 튀어나오는데 너무 튀어나와서 살짝 성대 보정한 것 같은데 아 잘 나왔다 아. 만족합니다 오. 아, 정원 정원 정원이도 여기 점이 있네 여기 김인가? 뭐라고요? 김을 묻혔을 리가 없잖아요. 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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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숫자 의미가 있나요? 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47? 4, 너, 4, 어, 뭐야? 뭐야? 니키랑 똑같네. 아, 어? 48. 47. 우리 둘만 똑같나? 46, 45. 43. 선우? 선우 43인가? 어? 뭐지? 왜 나랑 니키랑 똑같지? 신경 모르겠다 이제 다음 오 제리 무슨 맛일까 저거? 청포도 맛이 포도 네 의외로 막 미역 맛 이런 거 아니야? 막 와사비 맛 미역 막 미역 맛 와사비 맛 막 브로콜리 맛 표현이 제 되게 잘하네요 어우 잘 나왔다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되게 뭔가 여유로운 거죠 저한테. 의상이 이쁘다. 벌써 예전 생각나네. 네. 와 성훈이. 네. 성훈이야. 공식 비주얼. 어우. 성훈이 얼굴에 점이 있네. 되게 많아요. 뭔가 약간 살짝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듯한 그런 무드를 표현한 것 같아요. 어우. 와. 포도 먹방. 저거 뭘까? 네. 되게 맛있게 와, 스티커 스티커 NI 그 뼈다구도 있네. 뭐 캥거루 뭐야 이거? 캥거루 아 캥거루 공룡인데? 오 맞아요 공룡인데? 응 무슨 공룡인지 닭다리처럼 생겼는데 약간 옆포도 치킨 같은데 옆포도 씻긴 한 거니? 안 씻었네 딱 보니까 이거 아 여러분 과일은 씻어 먹읍시다. 농약 묻는다. 과일은 씻고 먹읍시다. 아, 잘 나왔다. 끝났어요. 어. 와, 잘 나왔다. 와, 잘 나왔다 진짜로. 1부만 공개된 거잖아. 이 표정이라던가 이런 게 데뷔 때보다 훨씬 맞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뭔가 역동적인 걸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원래 저희 되게 뭔가 저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노멀 했잖아요. 좀 맞네. 좀 뭐 동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정적인 게 많았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흔히 말해서 저번 건 살짝 클래식 같은 느낌이 났다면 요즘 이번에 살짝 클래시 좀 세련된 가장 트렌디 트렌디 그런 게 되게 많이 요소가 부각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무대도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아, 네. 저희 항상 퀄리티가 되게 높다. 엔진분들은 어떠신? 희승 오빠 매운 라면 먹을까요? 치즈 라면 먹을까요? 갑자기? 매운 라면에 치즈를 넣는 건 어때요? 두 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추천? 좋은 추천. 근데 희승이 오랜만에 교복 입어봤는데 어때요? 형 교복 입은 지 형은 좀 됐잖아요. 2년 됐지 않아? 기억도 안 난다 진짜. 나 때는 말이야? 교복 안 입고 갔으면 맨날 혼나고 그랬어. 지금도 그래요. 아 그건 그렇구나. 너무 오래됐는데 진짜 뭔가 솔직히 별 감흥 없었어요. 아직 아, 학생 같아요 그냥. 희승이 형이요? 저희 뭐 아직 몇 년 됐죠? 심지어 저는 아직까지도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근데 나도 저도 곧 있으면 가야 되는데. 너? 네.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교복 입을라나? 너 어떻게 될려나 학교가? 궁금하다 나도. 뭐 어쨌든 뭐 같이 가면 변하겠죠. 좋지. 한림 갈 수 있나? 모르죠. 저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어떻게든 형 할림이에요? 아 그래. 니키 갈 수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겠는데 네,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죠. 교복이 좋긴. 교복이라 일본 교복 되게 한국 교복이 되게 많이 다르던. 제가 일본 갈 때마다 학생들의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되게 뭔가 느낌이 그래. 살짝 뭐였지? 치마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진짜 또 엄청 달랐어. 왜요? 뭐가? 좀 뭐였지? 핏이 전체적으로 바지가 살짝 슬랙스가 와이드 핏이에요. 진짜? 예? 아닌데? 제가 근데 이쁠 것 같은데? 내가 본 사람들 거의 파퍼 수준으로 그렇게 에? 되게 옷이 크던데? 안 큰데요? 그리고 넥타이 안 매지? 매요. 매? 네. 고등학생 안 매지 않아? 그냥 되게 단추로 매지. 그거 중학생 그 가쿠샨인가? 어 그거 중학교 중학생들 맞나 보다. 아 중학생 중학생 진짜로 뭐였지? 바지가 엄청 컸어. 근데 그거 그 길고 나 뭐 말하는지 아는데 나 그거 진짜 좋아해. 길고 엄청 크고 길고 위에도 좀 넉넉하고 그러면서 막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가쿠샨 이렇게 하고 장구 이게 다 이런데?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뭔가 새로웠어. 아 저도 그거 입었었어. 나 오사카 네. 아, 나 오사카 쪽 갔을 때 많이 봤어. 아 그래요? 어. 도쿄에서는 뭐 그냥 여자분들이 다 치마 입고. 한국에서도 치마 입고. 아 치마 입고. 입죠. 그죠. 나중에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그 교복. 어렸죠. 왜 버려 아, 그걸? 버렸나? 아 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댓글을 읽어봐야 되는데. 네. 댓글 남겨주세요. 어떠신지
되게 오늘 뭐 별거 없이 그냥 되게 치열하게 오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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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천만 천만 예 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이드라 비주얼 레전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3일 전인가 그 뭐냐 앨범 예판도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앨범 맞아요. 근데 3위 되게 많은 분들이 네.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고 있어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다 보답해 줄 수 있도록 네, 보답드릴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 진짜 맞아 이번에 되게 좋아요. 네, 기대 많이 해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가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가 잘해야겠죠. 맞아. 수록곡까지 모든 것이 다 맞아요. 완벽한 수록곡이 앨범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록곡이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곡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나? 그렇죠. 아직 모르시지. 아직 모르냐.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 거의 램민 그거에 있는 노래가 제일 좋아요. 램민 수록곡이죠. 그치. 그죠. 램민이 커플링 곡이지. 아 컵? 에? 커플링? 뭐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수록곡이지. 어쨌든 램민 가자 그 포지션. 아 램민 포지션 있는. 랜밍 포지션. 네. 어 어쨌든 그렇고 어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어쨌든. 네. 어 하마터 스포 나왔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해. 힘들다. 많아. 필터링이 힘들다. 아니면은 뭐 질문 있으세요? 저희 궁금한 거. 그래도 네. 저희가 찾아왔는데. 근데 보통 항상 뭔가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질문일 것 같아. 뭔가 맞아. 오늘 뭐 먹었어? 떡볶이 vs 순대. 오늘 뭐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저녁 얘기할까요? 아 저녁? 점심? 저희 뭐 먹었는지? 저희는 떡볶이를 먹고 점심은 그 뭐였죠? 고기? 고기 고기 먹었어요. 어 뭐 대패삼겹살 뭐 그런 거 먹었어요. 어? 지금 몇 시죠? 지금 아 떡볶이 점심이 아니었구나. 저녁이었구나. 시간이 되게 빨리 가. 어 그러게. 오늘 되게 일과를 되게 저희가 늦게 시작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여유롭고 되게 감성진 오후입니다. 어쨌든 되게 요즘 되게 많은 걸 저희가 하고 있죠. 네, 뭐 예전에도 많은 걸 했고 지금도 계속 쭉 많은 걸 해오고 있는 상태지만 맞아요. 어쨌든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점점 조금씩 그게 나오고 있죠. 조금씩 네. 네. 앞으로 조금씩 나올 거예요. 앞으로 많은 게 또 남아있지. 그만큼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 기대도가 높아지는 되게 재밌는 구조를 띠는 엔하이픈. 뭐야? 네. 거의 홈쇼핑이었나 이 정도면? 엔하이픈. 엔하이픈. 아 이거 저희 시안 그 제 초안 그 초안 때 그렇게 뜨잖아요. 엔하이픈. 노래 아, 맞네 맞네 맞네. 엔하이픈. 뚜뚜루루. 필리프레 엔하이픈. 뚜뚜루루. 이거 되게 귀여운데. 그것 때문에 저희 막 영상 찍을 때 막 계속 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못 참아서. 야. 어 제이야 프렌치 짧게 들려달라. 아 저희 요즘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자신이 없네요. 근데 프렌치? 그 사랑한다는 아, 거 있잖아. 사랑한다는 거 그 어 뭐였더라? 나도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차근차근히 좀 더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댐문. 아 주댐문. 어? 사랑합니다. 주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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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그 영 스펠링 봐야 발음 알 것 같은데. 오케이. 희승. 주댐문. 이진. 예진. 잠깐만. 이진. 다시 모르겠다.
Question please. Question please. 지금 별 뭐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실 저희는 엔진 분들이랑 얘기하러 온 거죠.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네. 그냥 사실상 저희가 항상 뭐 별 계획을 갖고 오진 않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아프지만 화이팅 기대할게. 네, 당연하죠. 아프지도 않을 거고 화이팅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말투가 쿨하네 제이야.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뭐 앨범 준비하고 이제 활동 이제 곧 있으면 하니까. 맞아요. 이거 끝나면 또 아무 연습 있을 거고. 그쵸. 진짜 아. 연습 연습 스케줄 연습 뭔가 계속 연습. 맞아요. 스케줄 연습 연습 스케줄 촬영 연습, 연습 연습 가끔 브이라이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네. 저희에게 쉬는 시간. 되게 뭐라 해야지? 다음에 그럼 네 명 올려나? 네 명? 그렇겠지. 아니면 두 명 두 명 아니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니키 니키의 니키가 그러면은 네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 활동을 어떤 마음으로? 아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 할 건지. 할 건지 존나 힘을 때. 네. 하이 그걸 부탁드립니다. 뭐 이번에 되게 너 노래도 멋있고 안무도 멋있으니까 네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음반 되게 빨리 가고 싶어. 음반 되게 지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 네. 안무가 진짜 멋있어요. 이 포인트 안무도 많이 있고 네 되게 형이 네 너무 멋있으니까 어쨌든 되게 기대가 네. 되게 많이 되네요. 진짜 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빨리 엔지니어분들께 이거 보여드려서 좀 네 엔지니어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무대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전체적으로 되게 기대가 돼요. 뭔가 아 저분보다 확실히 더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제가 훨씬 더 되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다, 그 단어. 와, V앱 자체가 오랜만이잖아. 그러니까.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되게 오랜만이네. 전체적으로 좀 근래 되게 많은 것들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좀 뭔가 좀 다 하고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라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오늘 되게 치열하네요. 뭔가 되게 지금 살짝 일요일 아침 같은 느낌이에요. 네. 솔직히 긴장이 약간 이렇게 풀려가지고 살짝 뭔가가 하루 뭔가 일주일 내내 한 6일 동안 계속 이렇게 뭐 달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보내는 일요일 아침 같은 느낌? 아니요. 그래가지고 되게 나른나른한 저녁이네요. 네.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게 와서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럼 우리는 아무 연습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 네? 네? 뭐예요? 그 뭐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 들어야 되지? 이렇게 가위바위보 진 사람 그 오케이 아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오케이. 이긴 사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이 형 갑시다. 역시 가만히 있는 게 어쨌든 네. 되게 앞으로 나올 되게 다양한 사진들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다양한 영상들 등등 되게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과 다양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앨범 나오기 전에 사전 콘텐츠가 되게 많이 남아있으니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저희 이번 새로운 앨범 타이틀 나왔죠? 보더 카니발 되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 희승 니키
제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